항상 존경을 하고 있는 거. 시작한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고 이제 공장 존경하는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데도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그랬는지 저는 계약을 그 승사시키지는 못하고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머니 혹시 이제 이게 제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업을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이 일이 이제 다 된 건지 내가 정법 공부하면서 전에는 돈이 잘 벌리던 게 계약 잘 되던 게 요새 안 됩니다. 아, 요렇게 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 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지금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공부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로 그냥 깨끗이 가라. 일상생활을 변화일으키려고 들지 말고 공부는 공부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깨끗이 가라. 그러면 일상생활을 깨끗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공부한 만큼 지혜로 조금씩 녹아들었어. 표없이 바뀌는 일. 그렇게 해서 내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안 될 것도 잘 돼. 다 잘 되게 돼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계약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억지로 한다. 그럼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정법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어째 내 방법으로 갖다 들이다 되는 거. 상대가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심정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게 해주고 이렇게 이 정법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면 될지 자꾸 물어서 바른 법을 받아서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 땅 인연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질량이 큰 사람을 상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아무나 가지게끔 돼 있지 않아요. 땅을 가진 사람들, 땅을 가진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운이 커야만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기운이 작은데 땅을 소유하면 땅이 너를 칩니다. 그래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욕심낸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운이 크면 스스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게 돼가 있다. 땅을 많이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되면 이 땅이 넓어지면 나라 주인도 될 수 있는 게 그게 땅 주인입니다. 그걸 욕심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임자를 찾아주는 업을 한다는 것은 큰 신장을 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 사람을 이롭게 이 땅을 인연을 줘야 되는데 계약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했을 때 지금은 네가 많이 이렇게 땅을 팔지 모르지만 부동산 오래 갖고 큰 부자 돼 갖고 오래 되는 사람 내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결국은 네 거 챙기는 거 다 나가게 돼요. 그리고 네 인생의 시간 젊음은 없애버렸다. 이제 이때 큰일 나는 거죠. 땅은 바르게 임자를 찾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땅을 찾으러 왔는데 나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이 땅의 값어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을 지금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이 땅의 값어치를 잘 알고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줄 줄을 아는 사람이 돼야 이 땅을 임자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와서니 내가 이런 땅을 원합니다. 무엇을 하시게요? 이런 땅이 있습니다만 무엇을 할지 내가 알아야 바른 땅을 찾아주죠. 가격은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땅을 원하죠. 원하는데 이 땅을
잘 쓸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 땅을 하고 싶을 때 이게 얼마나 주면 됩니까? 요렇게 하니까 이거는 얼마만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3억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 3억짜리인데 3억 달라고 해놓고 뭐 준다고 해놓고 뭐 3억만 주면 된다. 이 사람한테 설명이 잘 돼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거는 3억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설계를 잘 못 해줬다면 3억이라 하면 3억이나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3억은 똑같은데 저 사람한테 3억 이상이 되도록끔 요 되는 땅을 주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70% 이상 이거는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죠. 땅 사러 와가지고 10명 중에 하나만 팔리도 성공인데 70% 팔리면 주인을 찾아주면 이건 대성공이에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만지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죠.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필요한 땅을 찾아주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집을 구해주느냐, 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가도기를 겪는 거죠. 이런 공부들, 부동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은 이런 걸 거래를 하고 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질문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거래 안 됩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내가 이 업을 하는 겁니까? 요걸 물어서 스승님한테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한 것은 네가 뭔가 해도 되지 않은 걸 물어라. 열심히 해가 네가 될 거는 묻지 말고 열심히 해도 모르겠다 이걸 물어라. 이게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팀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 이렇게 그런 공부를 지금 따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예.